네,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평균 가격을 3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김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급 관리를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지난 2021년 고물가 시기 이전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명절 수요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인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합니다. 배추 화물은 1년 전보다 9.1% 오른 1.2만 톤을 공급하고 사과와 배는 평상시 대비 3배 이상, 소, 돼지고기는 1.4배 공급할 방침입니다. 수입 과일의 경우 할당 관세를 기존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격 할인을 위해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엔 주요 성수품 온오프라인 최대 60% 할인이 포함됩니다. 한우 쌀 등을 포함한 민생 선물 세트도 할인 판매하는데 최대 50%까지 할인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민생 부담 경감 대책도 눈에 띕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 공급합니다.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할인 대상은 연매출 6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숙박 쿠폰 50만 장을 지급해 국내 관광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국내선 공항, 국립공원 주차장 등 교통 이용료를 면제하고 청와대 국야간개장을 포함해 코리아 둘레길 등 문화시설을 개방합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섭니다. 기업의 직원 선물 비과세와 추가 소비와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 등 3종 세제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